21일 미국 23,942명, 브라질 29,916명, 터키 11,9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백신을 접종한 제3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만 4,117명, 신규 확진자는 646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7명, 지역 발생이 6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34명, 영남권에서 96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새 1,783명이 늘어 총 376만 9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21일 새벽 국내에 도착합니다. 이번 물량을 포함해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공급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백신은 총 180만 3천 회분입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 예약률 증가가 둔화한다는 우려에 정부가 참여율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백신 상당량을 세계보건기구의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나라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백신이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